오늘 식사에는 없었지만 우리 보령을 찾아주신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회 회장님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시기를 대표해서 김동윤 시장님께서 꽃다발 전달했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보령시제와 보령시 사회복지협회 간의 복지사회 중 발굴 및 지원 확대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런 우리 보령시 노인회의 특성을 살려 아직도 지역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발굴하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나 복지에 소외된 노인이 없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행복한 보령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보령시 어르신 16,000명이 소외되지 않고 밝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만세 보령이 앞당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폭염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보령시 복지소외계층 찾고 도와주는 이 사업에 보령시 대한민국의 보령시 지회 여러 어르신들 그리고 또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 여러분들 모두 간절해서 우선 이런 협약식을 준비해 주신 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동스럽습니다.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순간입니다. 그 시절에 참 농촌이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하는 그런 속에서 보령시를 다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협약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협약은 우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이나 무기가구를 발굴해서 대내외 자원 연계와 개발에 서로 협력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역사는 위해 아래를 나타냅니다. 우리 시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성공과 보람이 함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에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황혼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보령시 지회와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는 국정과제인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자원 연계 지원 좋은 이웃들 사업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인 취약 노인을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협약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경, 해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보령제와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복지서인증 발굴 및 지원 확대 협약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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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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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